제가 볼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요, 성령 체험을 다 했어요. 몰라요. 근데 했다는 것도 몰라요. 성령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뭔지, 그러니까 더 모호하죠. 성령 체험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면, 그 다음 칭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성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. 안 그러면 이제 또 원리 원칙주의자가 돼요. 성경 말씀대로 삽시다. 말씀 다 있잖아요. 성경 안 읽었어요? 말씀 있잖아요. 이대로 삽시다. 그게 바리새파예요. 그러니까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. 바리새파. 결국 이 말씀이라는 걸또 하나의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지키고 살면서 남들 심판하고, 그걸 가지고 다그쳐가지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또 세뇌해서,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합의를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해주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. 우리끼리 합의해가지고요, 하나님 솔딱 까놓고 이거 하면 구원받는 걸로 하죠. 이렇게 협상하실 거예요? 협상이 안 돼요. 정신 차리면 지옥가 있다고요. 이 답이 안 나옵니다.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살아서 천국에 산다는 확신을, 그게 믿음입니다. 믿음이 커져서 여러분 안에 의심 없는 상태에 도달하셔야 돼요. 그건 성령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왜냐? 여러분의 혼은 의심 없는 자리가 아니에요. 의심하는 자리지, 답을 얻는 건 성령이 주는 거지, 에고가 답을 낼 수가 없어요. 여러분, 한 몇십 년간 살아보셨으니까 여러분 에고 아시죠? 여러분의 혼. 거기서 답못 냅니다. 고민만 하는 자리예요. 그러다 답이 언제 나는지 아세요? 자명해라고 할때 답이 나요. 그때 자명이란 건 성령이 빛을 비춰줬을 때예요. 그때만 우린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성령이 꺼지지 않아야 우린 매 순간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.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고 얘기한 겁니다.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고 그 다음에 선악을 잘 판별해 봐라. 이게 성령 안에서 판별하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아주 가장 기본입니다. 그렇게 산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 명을 이루는 겁니다.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. 아무튼.